안녕하세요. 오늘은 감자조림인데요. 부재료로 새송이하고 까리고추를 각각 넣고 두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. 먼저 새송이 넣은 감자조림이고요. 두 번째로는 까리고추 넣고 만든 영상이에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자는 볶으면서 익히면 조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름 코팅을 한 후에 물을 넣고 설컹하게 익힌 후에 만들어 줄게요. 또 새송이버섯은 익으면서 수분이 빠져나와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세요.